안녕하세요. 부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늘 사실은 휘기 애완동물 샵이죠. 줄수에 가가지고 오늘 다양한 생물들하고 용품 리뷰를 하고 왔는데 그거는 부부상보다는 줄수 쪽 채널에 이제 올리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줄수 사장님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줄수 쪽으로 일단 줄수의 찬솔 아빠 형태로 한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. 아무튼 뭐 요약하면요, 제가 오늘 줄수 가가지고 방송 한번 찍어주고 도마뱀을 한 마리 뺏어왔습니다. 저희 찬솔이가 희귀 애완동물에 요즘에 아주 각별해요.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. 뭐 사슴벌레부터 해가지고 오만가지 다 키우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한테 이제 협박을 했죠. 나 이거 빨리 빌려줘라. 그래서 생물을 잠시 빌려왔습니다. 왜냐면 이제 애들이 또 일찍 질리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거 한 생명인데 끝까지 책임을 못 질 확률이 높은데 무턱대고 분양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우리 찬솔이가 조금 관심이 좀 시들해지면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데려왔고요. 잠깐 보여드릴게요. 사육장까지 풀세트로 가져왔습니다. 짠짜잔. 잘 보이실까요? 이게 지금 집이라 뒤집어졌네. 보이죠? 크레스티드 개코 보이십니까? 도마뱀이라는 어떤 명칭을 대표하는 그 외형을 전체적으로 다 띄고 있는 애입니다. 반지의 제왕의 그 사우론 눈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두운 곳에 있다가 지금 밝은 데로 갑자기 데리고 나오니까 좀 발색이 좀 빠져 있는데 얘는 폼은 그냥 노멀 폼이고요. 대신에 풀핀이에요. 핀이 끊기는 거 하나도 없이 약간 한 마디 정도 끊긴 것 같아요. 한 99% 풀핀 정도 된 점프했죠.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. 디테일한 리뷰는 아까 사실 낮에 줄수 매장에 갔을 때 좀 거기서 했었는데 그 영상이랑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. 얘네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하는 애들인데요. 줄여서 크레라고도 합니다. 도마뱀인데 부치류라고 해가지고요. 어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이쁘게 생겼죠. 무엇보다 얘네들은 생먹이 말고요 사료로 키울 수 있는 도마뱀인지라 애완 도마뱀 중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녀석이지 않을까 합니다. 초점이 좀 자꾸 날아가는데 그리고 얘네는 그 모프라 그래요. 이제 같은 종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발색에 따라서 뭐 할리퀸, 뭐 크림시클, 뭐 달마시안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는데요. 가장 주된 분류 기준은 발색입니다. 발색 색상에 따라서 그리고 뭐 옆에 요 자세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 도마뱀 요 옆에 보시면 오돌돌돌돌 돌기 나오신 거 보이죠? 요걸 이제 풀핀이라고 하는데 핀이라고 하는데 요 핀이 끊김 없이 얘는 이제 중간에 좀 끊겼죠. 좀 아쉽게도 뒷부분에 아무튼 요 핀이 끊기지 않고 다 붙은 애들일수록 이제 고퀄리티 개체라고 할 수 있고요. 얘는 아마 할리퀸인가 그런 종류일 겁니다. 발색에 따라서 요 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좀 분류가 되고요. 무엇보다 슈퍼푸드라고 하는 사료를 이용해서 키울 수 있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종이에요. 다 커봐야 뭐 한 35에서 40g 정도. 어이, 깜짝이야. 다 크면 한 손바닥 꼬리까지 하면 손바닥보다 긴데 몸 체형 자체는 손바닥보다 훨씬 작아요. 굉장히 귀엽습니다. 손에 이렇게 핸들링 할 때 손에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한 애들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뱀 키우실 거면 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가장 추천드립니다. 번식도 쉽고요. 발색에 따라서 이제 여러 모프종을 직접 또 키우고 또 번식까지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를 가진 애들입니다. 그리고 눈꺼풀이 없어요. 얘네들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항시 이제 눈을 뜨고 사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365일. 그러면은 어떻게 눈이 건조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혓바닥으로
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이제 눈을 촉촉하게 또 해주기 때문에. 어이구. 어디 가니?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들이 이제 혓바닥을 이용해가지고, 눈을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엄청 빠르죠? 아, 그리고 요 크랩들 특징이요. 뭐 크랩뿐만 아니라 도마뱀들은 기본적으로 사육하실 때 꼭 그 칼슘제를 따로 좀 공급을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제 주로 슈퍼푸드나 뭐 귀뚜라미 같은 것들을 이제 키우시게 될 텐데 영양 성분 중에 칼슘이 꼭 필수적인데 일반 이제 가정에서 사육할 때 사용되는 사료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칼슘제를 꼭 귀뚜라미라던가 뭐 슈퍼푸드에 더스팅 해가지고 같이 먹여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얘네 너무 조그매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좀 큰 애들은 입을 쫙 벌리게 해가지고 입 안쪽에 그 칼슘 주머니가 있어요. 그 안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, 이제 목 안에 아무튼 동그랗게 두 개의 어떤 칼슘 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칼슘 공급이 부족하면 그게 주머니가 이제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.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건강 확인 잘 하셔가지고 칼슘 부족하면 일단 증상은 첫 번째로는 이제 벽에 잘 못 붙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꼬리가 뭐 굽어버린다거나 이런 좀 질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 꼭 필수인 애들입니다. 아, 우리 사장님이 아니 왜 조그만 놈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성체를 갖고 왔어. 성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러십니다. 어우, 엄청 크죠? 매력적이에요. 이게 손에 이게 쫙쫙 붙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. 깜짝이야. 파충류는 핸들링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야 살모넬라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비누로 깨끗하게 닦으셔야 됩니다. 막 어디로 뛸지 몰라갖고 제가 지금 좀 조심조심 핸들링 하고 있어요. 멋있죠? 반지의 제왕 같은 거에 무슨 많이 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입니다. 핸들링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꼬리 쪽을 너무 좀 강력하게 만지거나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도마뱀인지라 말 그대로 스스로 꼬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핸들링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시고요. 꼬리 쪽은 가급적 최대한 손대지 마세요. 꼬리 잘려도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다시 자라나진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관상적인 측면에서 모양이 조금 이제 볼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꼬리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. 뒤집어도 안 떨어지죠? 손등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핸들링 하시다 보면 요 도마뱀 발바닥이 굉장히 따끔따끔해요. 재밌는 감촉입니다. 한 마리 더 있다고 하니까 다른 애도 보여드릴게요. 다른 녀석은 요 안에 통 안에 숨어있네요. 이거 어떻게 빼낼 수 있을라는 거예요? 번식까지 하는 애들이래요. 줄수 사장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분양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뻐서 키우는 애들이고 짜잔. 아따 멋있게 생겼죠? 도마뱀이 아무튼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. 빼볼까요? 나오려는 거겠네. 야 나와라 나와봐. 누가 다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? 아, 안 나와요. 제가 지금 약간 좀 살살 밀어보고 있는데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꼬리 잘라 먹을까봐 못 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녀석입니다. 앞으로 찬소리하고 같이 잘 커 나가는 모습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찬솔아빠의 크레스티드 개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